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오, 예. 어제와 오늘이 별로 큰 차이가 없는 날이긴 하지만 그래도 날이 많이 더워졌죠? 네, 네. 많이 더워졌어요. 진짜요? 네. 네. 누구세요, 그런데? 네, 저 이웃집 마녀입니다. 이웃집 마녀도 계절의 변화를 의식하세요? 네, 봄 되면 봄 타고 뭐 여름 되면 또 여름 타고 그래요. 마녀는 빗자루를 타는 줄 알았는데 봄도 타고 여름도 타세요? 네, 탈 수 있는 거 다 타려고요. 오, 그렇군. 나도 타고 싶다. 이웃집 언니, KTX나 SRT 타고 다니면 됐지. 버스 타고 다녀요. 아, 버스 타고 네. 다녀요. 그래서 빗자루 타고도 다니고 싶어 하시는군요. 네. 네. 오늘 무슨 사연 가지고 왔어요? 오늘은 연애 상담에 관한 사연을 가지고 왔어요. 연애 상담? 네. 오, 마녀의 장기잖아요. 연애하면 마녀잖아요. 아, 맞아요. 이 남자들을 마법을 써가지고. 맞아요. 제가 연애하죠. 그렇죠. 본인이 그러면 어떻게 마법으로서 남자들을 홀릴 수 있는가? 그런 흑마법이 아닌 진정한 연애 상담을 오늘 해주신다는 거죠? 네, 제가 그래서 이분의 사연을 먼저 읽어볼게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사랑과 연애에 고민이 많은 사람입니다. 꽤 오랫동안 해온 고민을 이제 끝내고 싶어 연애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았어요. 그런데 상담 결과가 너무 속상합니다. 연애 전문가가 해준 조언이 정말 맞는 건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박사님께 먼저 여쭤볼 걸 후회가 됩니다. 제가 당시 보냈던 사연은 이렇습니다. 저는 자존감이 부족한 여자입니다. 나이는 33살 정도 먹었어요. 실은 몸이 그다지 건강한 편이 아닙니다. 우울증을 심하게 앓고 있죠. 1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약을 한 달에 한 번씩 꼭 처방받아 먹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어렵게 일을 찾았고 이제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남자 경험은 딱 한 번, 두 달 정도 사귀어본 게 전부입니다. 32살 때였어요. 그냥 그 남자가 제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만나게 됐어요. 연하였고 4살 차이였습니다. 저는 남자를 사귀는 게 처음이라 그냥 마냥 좋았습니다. 그 남자애가 이끌어주는 대로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잠자리를 갖게 돼버렸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남자는 제게 미안해했어요. 부담스러워했어요. 제가 아프다고 얘기도 했고 우울증 있다는 얘기도 하니까 더 버겁게 느껴졌나 봐요. 결국 헤어지자고 하더군요. 저는 많이 울었어요. 저는 남자 경험이 없는 완전 옛날 사람이었어요. 잠자리 하면 결혼해야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남자랑 그렇게 헤어지고 좀 힘들긴 했지만 세월이 지나가니까 잊혀가네요. 그런데 이후 소개팅을 여러 번에 남자를 만나도 잘 이어지지 않아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잘해주고 신경도 써주고요. 이번에도 친구가 남자를 소개해줬거든요. 사는 지역이 떨어져 있어서 다음 주 정도에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5일 정도 대화를 나눴는데 저 혼자 행복한 기분에 흥분한 상태입니다. 저는 정말 잘 되고 싶어요. 친구들은 밀당 잘해야 된다고 하고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저는 그분이랑 매일 톡하고 싶고 장난치고 싶어요. 핸드폰만 보게 되네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된 연애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제 사연을 전문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해줬답니다. 당신이 기대하는 로맨틱한 연애, 제대로 된 연애에 대한 기대란 사실 이토록 허황된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로 마음먹는 순간 상처도 함께 따라올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이미 첫 번째의 짧은 연애에서 깨닫지 않았던가요? 상대방에게 최선을 다하고 잘해줬다고 하셨죠. 네, 물론 그건 전혀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선을 다하고 잘해주는 것과 결혼이 하고 싶다는 생각에 나를 내던지듯 돌진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죠.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니까 만나긴 했는데 결혼이 너무 하고 싶어서 별 생각 없이 잠자리를 갖는 일련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선택이라는 건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네요. 아플 수 있겠지만 이 질문을 해야겠어요. 당신이라면 이렇게 인생이 흘러가도록 두는 사람을 선택할 의향이 있겠어요? 조금 만나면서 알아가는 중에 나에게 돌진한 사람을 말이에요. 당신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건 그러므로 남이 해주는 소개팅이나 어설픈 밀당 같은 게 아니에요. 작은 것부터 스스로 선택하는 연습을 하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고 원하는 것, 싫어하고 피하고 싶은 것을 구분하는 연습부터 하세요. 상황이 흘러가는 대로 몸을 맡기기엔 행복한 연애와 행복한 결혼이라는 당신의 목표가 너무나 확고하잖아요.
물론 세상의 시계를 생각한다면 34살에 이 과정을 시작하는 것은 솔직히 조금 늦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보다 늦게라도 선택할 줄 아는 인생이 되는 것이 낫지 않나요? 꺾이길 기다리는 꽃처럼 두근대며 사는 삶은 34년으로 충분하지 않은가요? 박사님, 이 연애 전문가와의 상담 이후에 저는 더 절망스러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정말 저를 콕콕 찌르는 말도 그렇지만 저의 연애 감정에 대해 아무런 공감과 위안을 주지 않는 이런 상담을 왜 해야 하나 그런 자괴감도 들었답니다. 저는 제가 선택한 인생을 산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죠? 저는 멋진 사랑을 꿈꾸는데 이분은 좋고 싫은 것을 선택하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잠자리에 꽂혀서 제가 결혼하려고 잠자리한 사람으로 만들더라고요. 잠자리를 하면서 결혼도 꿈꾼 거지 결혼을 위해 몸을 던진 건 아닌데 말이죠. 어떻게 제 34년 인생을 꺾이길 기다린 꽃으로 후려칠 수 있나요? 나중에 생각하니 그 사람에게 욕을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못한 제가 너무 못나 보입니다. 박사님께서 보시기에도 제가 진짜 결혼이나 연애를 꿈꾸지 못할 정도로 문제가 많은 사람인가요? 정말 저의 문제가 제가 수동적으로 행동한 것인가요? 이분이 말한 잠자리는 무엇이 문제인가요? 저도 저만의 매력을 살려서 멋진 사랑도 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억울한 상담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 박사님께서 달래주세요.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담으로 상처받은 내 몸. 진짜 이어 집언니하고는 좀 비슷한가요? 저... 저는 숨을 쉬세요. 본인이 또 지금 결혼 상담하시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아, 제 얘기는 제 얘기하지 말고요. 이분은요, 네. 처음부터 저는 자존감이 부족한 여자라고 얘기를 그러게요. 하셨어요. 이분은 지금 사연 쪽 보면서 로맨의 매뉴얼 높으셔가지고 이 참 남자하고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힘들어하고 또 누가 내 같은 사람 좋아할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약간 자책하는 그런 마음으로 있으신 참 마음이 착하고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라도 자기한테 뭐 관심을 기울이면 또는 너무너무 그 사람한테 잘해주려고. 네. 하, 야 진짜 요즘에 보기 드문 그러니까. 분이잖아요. 그게 이분의 매력이신 것 같은데. 아, 본인은 그걸 매력이라고 생각할까요? 본인의 가장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이라고. 약간 두려움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남자와의 관계가 실패할 것 같은 두려움이 좀 있으시지 않나요? 아, 그럼 본인은 두려움이 없어요? 별로 그 사람과 관계에서의 어떤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만나서 좋으면 된 거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아, 그래요? 꼭 결혼으로 이 연애가 가야 그렇죠, 하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해서. 그 부분이 이제 이분 사연 주신 분의 첫 번째 네. 문제인데 본인이 누굴 만나든 그냥 누구를 만났다로 끝내야 되는데 결혼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결혼을 전제로 생각을 하니까 뭐 잠자리를 한번 해도 내가 결혼해야지 또 본인이 전혀 그 사람하고 하고 싶지도 않은데 결혼할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그냥 참아야지 이렇게 하니까 본인이 아무리 즐거운 연애를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남자하고 별로 그렇게 즐거운 상황이 되기가 힘든 거예요. 난 이 사연 연애 상담해준 인간 네. 자기 딴에는 상당히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상담을 해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상담의 기본도 제대로 모르는 인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전문가라고 하지만은 사람의 마음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 연애 전문가라는 식의 착각을 하면서 네. 상담을 해준 것 같아요. 너무 본인이 잘나셨고 연애를 굉장히 잘하니까 이렇게 해야 하면 그렇죠, 될 거야 그렇죠.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뭐 요즘에 픽업 아티스트 네. 이러면서 연애 상담해주고 연애 전문가를 한다는데 거의 지가 해본 그 경험의 틀 속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렇게 보여야 된다. 연애 공식을 갖고 그렇죠. 계시는 연애의 공식. 어이 좋은 말이네요. 그거를 자기한테 무작정 적용하는 그 상담을 받았으니까 이분 진짜 화가 나셨을 것 같네요. 그리고 우울증으로 약까지 먹고 하는 그런 경험. 사실은 이분이 우울증이 아니었을 것 같거든요. 이분 너무 착해가지고 그러면서도 항상 예민하고 그러면서도 본인이 좀 무섭기도 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걱정도 많고 그러니까 다 내자르시고 다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진짜 그만큼 잘하고 있는지는 확신도 없고 웬만큼 하더라도 그건 충분히 잘하지 않은 거고 뭔가 인생이 짠하고 바뀌어야 되는데 여전히 별별일 없고
그런 마음이다 보니까 그냥 우울증처럼 느끼고 그리고 또 무기력감을 많이 느끼거든. 네. 그게 되게 10대 후반에 20대 초반에 그런 경험을 하는 여성분들이 참 많아요. 남자들이 우울증을 느낀다면 30대 중반이나 40대가 되면 중년이 들어오면 우울증을 많이 호소를 하는데 여성분들은 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되는 중간에 예민하고 한 분들은 그것이 극단적인 두려움 같은 느낌이 들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못하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대개는 뭐 학업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또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우울증 모드나 아주 예민하게 약간 히스테릭한 특성들이 나타나요. 근데 저는 로맨도 아닌데 그랬는데 이분 로맨이시면 그렇죠. 더 많이 마음이 아프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은 그런 상황이 되면 세상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그 분노가 막연히 자기를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로 작동을 해요. 그리고 특정한 대상에 대한 분노도 있고 사람에 대한 분노로 표출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만약에 이 사연자분이라면 먼저 이런 이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제가 결혼을 목표로 하는 게 나쁜 건가? 이분은요.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예민하고 우울하고 힘드니까 누군가가 있으면 자기의 불안한 부분이 없어질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근데 사실은 그 기대는 맞는 기대가 아니거든요. 물론 누군가가 자기한테 헌신적으로 자기를 받아주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거는 안정감을 얻는 건 맞아요. 네. 그럼 그 사람을 진짜 천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 운이 좋은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런 경우는 잘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으려면 본인이 나는 혼자서 잘 살아라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때 그런 인간이 나타나요. 의존적이지 않을 때. 네, 이게 참 역설이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의존적이 아닐 때 그런 인간이 나타나도 별로 본인한테 이 별 큰 영향가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네. 들었던 마음이 결혼을 네. 하면 누군가 나의 어떤 불안한 마음을 해소시킬 수 있거나 음흠. 그 사람에게 의지하면 좀 내가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오히려 더 저를 오랫동안 힘들게 했어요. 왜냐면 결혼하고 나서 아니면 결혼하기 전 바로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 우리 공주님 저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의 왕자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결혼이라는 것이 누구한테 약간의 안정감을 주는 건 있지만은 여전히 결혼을 하더라도 그 자기의 심리적인 안정감은 본인이 찾아야 돼요. 네. 그 결혼을 한다고 모든 상황이 갑자기 어딘가로 쏙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결혼의 결혼에 대한 환상, 우리는 이 연애에서 더 좋아지면 결혼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거든요. 제가 참 상담할 때마다 수없이 이야기하고, 내가 오죽했으면 그랬어. 책, 짝사랑. 그 결혼에 대한 한국인의 심리 보고서 같은 느낌으로 그 책을 썼겠어요. 근데 심지어 이렇게 어르신분들은 결혼을 하면 안정을 찾을 거야 라고 말을 하시니까, 말씀을 그렇죠. 해주시니까. 그거는 어떤, 생활의 측면에서 안정이죠. 뭐 경제적인 면이 좋을 때도 있고 또 나빠질 때도 있어요. 근데 생활의 측면에서 또 사회적인 신분에 맞아요. 그거 엄청 커요. 정말. 그렇죠. 네. 예, 네. 그거의 안정이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뭐 다른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바뀔 수 있지만 같이 사는 사람하고는 이제 결혼하면 관계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내가 친구하고 싸우면 그 친구 안 볼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되는데 뭐 배우자하고 싸운다고 내일 안 보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정성은 있어요. 그래도 누군가가 있구나. 그렇죠. 예.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가 내 마음을 진짜 알아주고 내 마음을 진짜 자기 마음하고 같이 일치시키고 하는 거는 그건 결혼을 하기 전이든 결혼을 하시든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고 참 힘들어요. 오히려 그 결혼한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더 생길 수 있죠. 생겨요. 특히 아이돌리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불만 또는 혼란 또 자기 그 정서적인 측면에서의
이 아픔 이런 게 있으면 자기를 자책을 하긴 하지만 그거로 충분하지 않아요. 뒤에 있는 인간들 다 그냥 쏴버리고 싶어. 근데 그게 또막 가족이라는 뭐 어떤 그 틀이라는 걸 보면서 머리 그렇죠. 아프고 나왜왜 네. 살아야 되나 왜왜 살아야 결혼해야 되고 되나. 인간들이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사라져라 그렇게 할 수도 맞아. 없고 결혼에 대한 로망을 두 분이 잘 깨주시고 계시네요. 아니요 그건 특히 아이디얼리스트 성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문제가 있는데 롬에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리얼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또 죄책감도 가지니까 사람들마다 다른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분이 이 사연에서 그냥 연애 상담을 여기서 한다면 일단은 이분 앞으로 연애를 할 때는 결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자기가 아프다든지 자기가 우울증을 겪는다든지 자기의 약한 모습을 그 남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위로나 위안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말 것. 네. 근데 그걸 되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연애의 필요를 그것 때문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얘기는 꼭 남자친구한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 어쨌든 이분은 남자친구와 연애라는 관계는 나의 어떤 고민이나 어려운 것들 모든 걸다 나눠야지 공감대가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큰것 생각하지. 같아요. 이분은 연애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남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기보다는 매력이 더 약간 없어져요. 네, 부담되고 좀 네. 가끔 짜증날 것 같아요. 짜증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잠자리까지 하고 나면 더 도망가고 싶어요. 네, 부담스러워했다고도 예. 이 남자들 심리는 불량품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요. 이러면 또 이제 내가 또 욕도 먹지. 아우! 미안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 같아요. 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네. 특히 로맨 분들한테 결혼하고 나서 그 이야기는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대부분의 남자들이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우울증이다, 뭐 내가 조울증을 겪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의사들이 병이라고 그러지. 사실 내 감정이 이러이러한 특성으로 표출이 되고 하는 부분, 뭐 여성이 또 감정을 히스테릭한 특성을 보일 때는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남자한테는 그게 또 엄청 매력적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이야기는 섹시하다라는까지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멜랑콜리한 거, 그게 원래 히스테리 연구한 아주 대표적인 이미지예요. 근데 되게 약간의 멜랑콜리한 특성이 있고 한 여성의 경우는 남자한테 잘해준다고 또 남자가 하자는 대로 자는 상황까지 가면 그 남자하고 결혼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줄어들기 시작해. 이게 참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이 여성은 본인도 그랬잖아요. 잠자리라도 하면 결혼해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남자가 참 진짜 순수하고 착하고 아주 여자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서로 몸을 쏟고 나면 내가 이 여자를 평생 책임져. 책임져야지. 아, 우리 때는 손만 잡아도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 그런 생각을 하는 남자들, 요즘 찾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없죠. 별로 없을 것 네, 없어요. 찾기 쉽냐, 어렵냐가 아니라 멸종동물이에요. 뭐, 100번을 자도 그런 생각은 안할것 그렇죠. 그러니까 자는 거하고 결혼하는 거하고 아무 같아요. 관계가 그러게요, 그쵸.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분은 아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본인이 내가 또 34살이라는 나이까지도 생각을 하시니까 그거는요 34살이나 340년을 지냈더라도 그리고 나이가 많은 여성일수록 자기가 결혼하시고 싶으시면요 나이에 대한 생각을 하시지 마셔야 돼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연예인은 본인이 열몇살 어린 연하 남자하고 결혼했다며요. 어쨌든 간에 마지막으로 내가 가장 안타까운 게 그래. 이분이 그분이랑 매일 톡하고 네. 싶고 장난치고 싶고 핸드폰을 보고 있네요. 그리고 그걸 연애라고 그래요. 이걸 무슨 연애라고 그런지 아세요? 퍼피 연애라고 그래요. 퍼피 연애. 강아지 연애. 이분은 지금 거의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 때 하는 연애를 연애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야. 작은 거 하나에 막 설레고 막. 그렇죠. 그래서 이분 연애라고 이야기할 때그 연애는 친구들하고는 장난치고 그렇게 하는데 연애는 뭔가 그 부분에 있어서 이분은 연애를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결혼이 하고 싶으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결혼을 하고 나서 연애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 연애 감정으로? 그렇게 사시죠? 네. 네. 나 한숨 소리가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분 어쨌든 결혼을 먼저 해야 된다는 그 목표 설정이 먼저 되더라도 그걸 어떻게 하느냐가 지금 이분이 지금 거잖아요, 저한테 부탁한 거는 억울한 상담으로 상처받은 제 마음 달래주세요. 아, 결혼할 수 있게 하세요, 해주세요라는 지금 상담 사연 아니에요. 단지 저만의 매력을 살려서 멋진 사랑도 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분의 매력에 대해서 내가 언급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했죠. 나이와 관계없이 본인의 그 멜랑콜리한 매력에서 누군가가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해주면 돼요. 그럼 내가 저 남자한테 잘해주면 내가 연애를 할 거고 저 남자가 나랑 결혼할 거다. 그런 남자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특별히 그래서 뭐 노력을 하면서 잘해주지 말고 그냥 무심한 듯이 대하면서 남자가 오면 그냥 본인의 멜랑콜리한 이 매력을 그냥 보이고 밀당을 하시면서 짧은 시간에 하시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자리도 좀 미루고. 아 그럼요. 그리고 항상 중요한 내가 34년을 기다렸는데 3년을 못 기다리겠냐 이 마음으로 지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야기를 걸어오고 만나는 사람은 항상 친절하게 잘은 대해주기는 해야 돼요. 그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과는 다른 행동을 내가 알려준 건가요? 네. 그럼 근데 그게 하나의 밀당이기도 하네요. 감정의 밀당이네요. 자기의 감정을 너무 다 보여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자신의 감정을 밀당하는 거네요. 그렇죠. 자기 자신과 밀당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밀당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분한테 진정한 연애인 거예요. 왜? 이분의 마음은 항상 업앤다운이 있고 항상 그렇거든. 그러니까 또 다른 자기와 덤직하고 안정적이고 깝깝한 또 다른 자기와 끊임없이 연애를 하는 것이 이분의 연애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제는 산토족 같은 남자하고 그걸 하시면 되는 거죠. 이분 꼭 결혼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결혼을 성공하는 게 연애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다. 네. 이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네. 자, 누구세요?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네. 이웃집 아니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